제가 모형을 직접 갖고 왔어요. 모형을 갖고 왔어요. 모형. 대박. 모형이 와. 자, 요게 이제 이쪽이 동쪽이니까. 네네네. 요걸 열어. 이렇게 들릴까? 이렇게. 오, 저 예. 너무 잘 보여요. 자, 이제 이 밖에는 다 광야잖아요. 네. 광야에 특별한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진을 치도록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밖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울타리예요. 네네네. 울타리인데 이 기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설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을 짓는데 뭐 내가 설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를 해준 대로 만든 거예요. 일일이 그래, 다 몇 센치 몇 센치. 그렇죠. 이거 다 큐빗으로 이렇게 다 해줬고 그다음에 이 기둥도 몇 개를 만들어라. 오. 이 기둥 숫자까지 다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친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밖에 광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이게 구별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신전하는 말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얘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은 이렇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뜻이에요. 이 울타리는 뭐냐?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는 신자는 뭐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울타리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겠네. 그 다음에 문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입체적으로 보니까 다 할 수 있겠네요? 문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문이, 한가요? 들어가는 문이. 하나요, 한 개. 자, 동서남북이잖아요. 한 개잖아요. 여기만. 문이 왜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지성선은 뭐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확장해서 개념을 보면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이잖아요. 네네네. 자, 구원으로 가는 문은 몇 개다? 한 개다. 오직 한 그걸 말해요.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되시는 거야. 이 문으로 안 오고 월담을 해서. 예, 예.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 예. 초등학교 때 왜 월담 많이 했잖아. 아니, 저는 안 했어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월담을 해가지고 월담으로 들어가면 다 도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성막도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거 못 들어가, 구원은 못 받아. 그런 의미입니다.